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초신선 제주산 생물 은갈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게 왜 초신선이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파닥파닥 채널이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독자를. 그래서 5,000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갈치가 오늘 잡힌 생물 은갈치입니다. 날짜는 27일이고요. 자, 이 갈치를 제가 손질을 해볼 건데요. 한번 살 수율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대략 400g이 나오네요. 갈치 손질할 때는 무조건 이 바닷물로 해수를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가미 위쪽에 뼈를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머리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기존에 그 우리 수산시장에서 갈치 손질하는 거랑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안에 내장이 있고 안쪽에 흑막이 있습니다. 이 흑막이 혹시 여러분 갈치구이 같은 거 드실 때 쓴맛 같은 거 못 느껴 보셨나요? 제가 좀 그 쓴맛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시라고 이 흑막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손질하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위에 있는 지느러미를 잘라줍니다. 지느러미는 이렇게 펴주시면 펴지고요. 자, 이렇게 지느러미는 잘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갈치 항문이 있죠. 갈치 항문이 있습니다. 갈치 항문부터 여기까지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안에 흑막이랑 내장이 보이죠. 원래는 시장에서 판매할 때는 그 길쭉한 쇠 막대기 아니면 가위를 이용해서 여기를 그냥 한번 긁기만 해요. 근데 이 흑막, 이 흑막이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칼로 한번 살짝 긁어주겠습니다. 긁어주면서 여기 있는 핏대도 한번 싹 긁어주고요. 반대쪽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긁어졌고 이제 흑막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라고 쳐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핏대도 깨끗하게 긁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원물 무게를 보면요, 330g 이네요 이 갈치를 크게 맞게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남은 꼬리는 그냥 버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요 용기 있죠. 이게 특수 용기입니다. 제가 초신선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진공포장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쓰는 진공포장기가 아니라 스킨 진공포장기를 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스킨 포장기용 특수 용기고요. 여기에 갈치를 넣고 진공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스킨 진공포장을 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은갈치의 특유의 빛깔도 살아있고요. 이 형태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 진공 포장기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기존의 갈치 포장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진공 포장, 실링 포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공 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으로 갈치를 구매하시던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렇게 냉동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 갈치를 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진공 포장기입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요, 작업 공정이 그렇게 돼요. 생물 갈치를 갖고 온 다음에 토막 냅니다. 손질을 하고 토막 내고요, 이 다음에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냉동실에 넣었다가 잘 깡깡 얼리면 요걸 다시 꺼내요. 자, 이때 다시 꺼낸다는 말이 포인트. 신선도가 조금씩 떨어지겠죠. 꺼낸 다음에 그때 진공 포장을 합니다. 왜냐면요, 진공 포장기는 압축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생물을 그대로 진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요쪽 끝쪽이 다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냉동을 했다가 얼린 상태에서 진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물 갈치를 얼렸다고 하면은 신선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생물 갈치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자, 전문가가 봐도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물어도 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냉동 갈치인지 생물 갈치를 냉동해서 진공 포장한 건지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하기 힘들어서 정말로 생물 갈치지만 사실은 냉동 갈치일 수도 있다는 점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실링 포장인데, 실링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달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그런 실링 포장기입니다. 용기 위에다가요 비닐을 덮어서 그냥 접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진공 포장이라고 부르긴 그렇고요, 실링 포장이라는 특정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는 실링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공기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에는 21%의 산소가 들어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선도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오래 가진 않지만 요거를 택배를 보내고 냉장고에 뭐 2-3일 정도 놔뒀다가 드시는 데 물론 상관은 없을 겁니다. 실링 포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갈치 포장 방식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다 장단점이 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스킨 포장기를 도입을 했고요, 기계의 가격은 꽤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생물 갈치를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스킨 포장기는 장점이 진공 포장이지만요, 이 은갈치, 생물 은갈치의 빛깔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은갈치 은빛이 그대로 남아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킨이 진공 포장이 됐기 때문에 신선도가 굉장히 더 늘어납니다. 신선도가 더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죠. 생물 은갈치의 형태를 온전히 보존하면서 신선도도 더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혁신적인 제품이고요. 사실 이 진공 스킨 포장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신선식품, 정육, 수산, 그 다음에 HMR,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스킨 포장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한 몇 년 후에는 이게 보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스킨 포장기는 장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스킨 포장된 이 은갈치인 경우에는요, 저희 태양수산 오프라인에서는 사실 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공장에서 직접 스킨 포장 기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제주 파닥파닥에서만 구매할 수 있고요. 가격은 제가 별도로 공지를 하거나 사이트에 올라온 가격으로 사시면 되고요. 어쨌든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제주 파닥파닥 초신선 생물 은갈치는요, 나중에 저희가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커뮤니티 그리고 댓글에. 당장 바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면은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로 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요 한 마리의 실 중량은 330g입니다 자, 이렇게 스킨 포장기의 장점 그리고 생물 갈치를 더 신선하게, 초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최대한 그날 잡힌 생물 은갈치를 활용해서 택배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구독자 5,000명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생물 은갈치를 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조건이 있어요. 뭐 댓글 이벤트를 했지만 사실 댓글은 좀 추첨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요, 혹 이 생물 은갈치를 꼭 드시고 싶으신 분,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게 첫 상품이거든요. 스킨 포장기를 활용한 첫 상품이다 보니까 소비자의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이렇게 깔끔하게 진공 포장했지만 손님한테 보냈을 때 어떤 형태로 배달이 되는지, 그리고 신선도는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깠을 때 맛은 있는지, 요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혹시나 이벤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초신선 생물 은갈치를 택배를 받아보시고 어떤 형태로 왔는지 사진, 그 다음에 요게 얼마나 신선도가 오래 가는지, 또는 깠을 때 신선도, 뭐 생물 은갈치의 탄력이라던가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피드백,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한, 이 갈치를 활용한 요리 한 사진 또는 뭐 영상도 좋고요.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는 분들만 이제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요, 그분들 중 다섯 분만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이 거의 끝까지 왔는데, 이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로 이 파닥파닥TV의 찐 구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분들에게만 이 이벤트 영상이 나갈 거고요. 오늘부터 내일 아침 10시까지만 딱 이메일을 받겠습니다. 28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제 이메일 보내주실 때 이제 주소, 성함, 연락처 이 세 가지는 꼭 보내주시면요,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이거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신 다음에 한번 꼭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요거 갈치 좀 크게 보이시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연구를 통해서 더 큰 갈치, 더 좋은 생물 은갈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요,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갈치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나 시장에 가셔도 갈치 구매할 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